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건입니다. 송파구에 위치한 38평 아파트 거실 부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실에 영상을 촬영할 때 제일 먼저 지금 눈에 들어온 게 혹시 보여지시나요? 뭔가 유난히 좀 천정 부분에 있는 이 간접 조명, 이 우물 천정이 조금은 더 웅장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 중에 천정을 철거했을 때 천정에 추가적으로 정말 조그만한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파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물천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물천정을 만들면서 동시에 이번에 새로 시도를 해봤던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바로 LED 삼색 변환 T5를 사용했다는 건데요. 이 색변환 조명 같은 경우는 우선 초반에 인트로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시운전을 해드렸었는데 이 똑같이 보여지는 이 조명이 껐다 켰다 할 때마다 조명의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현재 지금 보이는 색깔은 하얀색 빛을 띠는 주 백색입니다. 일단 밝기는 가장 밝죠. 자, 한번 껐다가 자, 키면 이제는 전구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거실 자체가 은은하게 지금 변해진 게 느껴지시나요? 자, 다음 한 번 더 껐다 켜볼게요. 자, 이번엔 주백색으로 변했습니다. 전구색과 주광색 사이 예, 조금 더 환하면서 약간의 전구빛이 들어가 있는 이 은은한 색상. 혹시 같은 공간이긴 하지만 보시면 이 조명 하나를 껐다 켰다 할 때마다 공간의 느낌이 확확 바뀌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실제로 이 조명을 이제 활용해 보면서 저희도 굉장히 어떤 공간의 용도에 따라서 조명의 색상을 바꿀 수 있다는 굉장히 큰 강점이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고 싶긴 한데 저희도 이제 시공을 해 보면서 단점을 하나 찾은 건요. 바로 측면부 보시면 현재 이 영상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왼쪽 측면에는 주광색이 있는데 이쪽엔 전구색이 조금 있게 돼요. 그러니까 색 변화를 하다 보면 전구 하나 정도는 가끔씩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물어봤는데 실제로 이제 조명을 끄게 되면 한번 리셋이 되고 조금 한참 있다 켜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껐다 껐다 켰다 하면은 막 색깔이 어떤 데는 주백색 어떤 데는 주광색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껐다 켰다 하는 횟수 자체가 조금은 시간이 텀이 필요하다는 거 저희도 이번에 이거를 시공해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라인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T5가 굉장히 많은 라인으로 지금 설치가 됐는데요. 크게 안 들어가고 T5가 한 3개 내지 2개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갈 때는 사용할 만한데 지금처럼 여러 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색깔의 오류가 발생한다면 조금은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한번 이제 일정한 시간을 두고 껐다 켰을 때는 다시 전체가 통일된 색상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현장에서 특별하게 공사했었던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바로 정면에 있는 지금 이 영상에서 정면에 보여지는 이 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현관문 라인에 동일하게 있는 현관문 라인에 동일하게 있는 보통 벽체는 어떤 벽체죠? 이 벽 뒤편은 보통은 계단실입니다. 계단실이다 보니까 실제 거기는 외부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내부라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곳이 추우면 실제 그곳에 찬 바람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벽체에서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많아요. 결로 인해서 그래서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이 벽체에서 충분히 단열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열 작업을 함과 동시에 당연히 벽체가 튀어나오면서 천정도 다시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정에 이렇게 레일 픽처를 설치를 해서 어떤 액자나 그림 같은 거를 거실 수 있게끔 이런 와이어를 통해서 레일 픽처도 천정에 이렇게 매입을 같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튀어나오지 않고 디테일하게 시공을 해서 몰딩하고 동일하게 마감이 될 수 있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리 공사할 때 기획을 해야만 별도로 튀어나오지 않게 몰딩하고 동일하게 마감을 떨어뜨리면서 동시에 천정에 보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특히 통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지금 이 라인 같은 경우는 KT에서 들어오는 전용 라인인데요. 아예 이 벽체에다가 처음부터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사 전 단계에서부터 건물 외부에 있는 KT 라인을 내부까지 끌어와서 실제로 나중에 인터넷 설치를 했을 때는 어떤 내부에 막 배관이 지나간다거나 혹은 창문을 뚫어서 배관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게끔 이렇게 깔끔하게 배선 처리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집 내부의 전체 통신 공사를 이번에 다시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통신을 꽂았을 때는 이제 안방으로 연결되게끔 또 안방에서는 다른 방으로 연결되게끔 이런 어떤 전체적인 통신 공사까지 같이 진행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템박스를 또 만들었는데요. 이 우물 천정과 동일하게 천정 부분만 좀 살짝 보여드리면 지금 이 우물 천정 같은 경우는 살짝 올라갔던 것만큼 천정 공간이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창호 쪽 상부도 살짝 올려서 커튼을 설치할 수 있게끔 커튼 라인을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이제 북쪽 라인은 이렇게 내려오게 된 이유는 보시다시피 바로 앞에 있는 천정형 에어컨 이 천정형 에어컨 설치하면서 이 어쩔 수 없이 천정에서 약 20cm가량을 내려와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천정이 일부 내려오게 됐습니다. 보시면 원래 천정보다 일부 좀 내려온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천정형 에어컨을 하면 항상 그 조명 계획과 이런 이제 천정 내림 현상이 일어나는데 특히 에어컨이 중앙에 들어가다 보니까 조명이 들어갈 라인은 없어서 보통 저희도 이 에어컨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 매입형 조명 3개, 우측에 매입형 조명 3개 해서 총 6개로 이렇게 조도를 맞춰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면부에 있는 이제 창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발코니 확장이 되어 있던 곳이라서 창 같은 경우는 발코니 전용창으로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발코니 전용창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창보다 이 PVC 두께도 두껍고 이런 밀폐성도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일반 이중창보다도 가격이 높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하부 같은 경우 특히 이런 샤시를 설치하고 남는 벽체 같은 경우 샤시 두께랑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꼭 그 하부에 어떤 결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부도 충분하게 단열 작업을 해주게 되면은 상부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턱 라인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원목, 대리석 등 다양한 재료로 마감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웃음건축에서는 항상 대리석을 좀 선호해서 마감을 하는 편이고요. 지금 보여지시는 이 문양의 대리석은 이제 대리석 종류 중에 볼락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화이트 계열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앙코, 폴라리스, 볼락스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여기는 문양이 조금 더 화려한 볼락스 제품으로 이렇게 젠다이 부분을 형성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면에 보여지는 이런 장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장의 용도는 아주 특별합니다. 실제로는 이 장 뒷면에 원래는 도어가 있어서 도어를 통해서 베란다를 갔는데요. 그 부분을 과감히 막아버리고 이제 옆방 베란다에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거실장 같은 경우는 도어를 열어보면 어떤 부분이 이제 특이한지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딱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혹시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이 장의 차이점이 맞습니다. 바로 왼쪽 장은 보시면 이렇게 하부에 턱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턱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장을 짤 때는 이렇게 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턱이 이 장의 힘을 받는 역할도 하면서 하부에서 어떤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 저희 이번 현장 이제 고객님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이 거실장에 공기청정기와 가습기가 보통 이제 바퀴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바퀴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장 뒷면에다 추가적으로 보강을 해서 구조적인 부분을 좀 해결을 하고 문을 열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떤 턱이 없이, 그래서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추가적으로 이제 무선청소기까지도 다 이 공간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쪽 부분에서도 콘센트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커버로 설치를 해서 이쪽으로도 콘센트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번 현장에 대한 마감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발코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발코니 창으로 기획을 했는데 조금 더 단열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기 위해서 외창 구간에는 로이 유리로 시공을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방충망 같은 경우도 일반 방충망으로 시공하지 않고 조금 더 미세 방충망으로 시공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로이유리 시공한다고 하면 보통 로이유리가 어디 들어가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로이유리 같은 경우는 보통 외창에 적용합니다. 외부창, 이렇게 크게 창이 외창과 내창이 있다고 하면 외창의 보통 안쪽 부분의 창을 로이유리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유리, 로이유리, 그 다음에 일반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발코니 전용창에 로이유리에 24mm 일반유리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콘센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일반적인 콘센트 커버는 아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나노 전기에 나오는 오디세이 슬림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 몰딩과 하부 몰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유백색, 백색인데 약간은 이제 유백색 몰딩 시공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재, 지금 아마 영상 보면서 이거 바닥이 왜 이렇게 환하지? 이 바닥재는 뭐지? 하고 궁금해 하실 분들 많았을 텐데, 지금 이 바닥재 같은 경우는 바로 LG 하우시스의 X 컴포트 골드 베인 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장판의 포인트는 중간중간에 보여지는 이 문양들이 실제로 골드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마 인트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 현장에서 크게 블랙, 그린, 골드로 포인트를 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골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군데군데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바닥은 굉장히 하얘요. 화이트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공간 자체가 실제로 더 넓고 확장감 있는 느낌을 받게 돼요. 화이트 계열 마루는 시공을 많이 해봤는데 완전 화이트 느낌이 강한 장판을 시공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공간의 특별함이 느껴진다는 것을 아마 이 공간에 와보시면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측면에 보이는 장 같은 경우도 일반 펫 무광으로 화이트로 제작을 했고요. 손잡이만 이케아 제품으로 별도로 사서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요즘 많이 쓰는 손잡이 중에 하나인데 역시나 사용성도 편하고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게 눈에 많이 튀진 않습니다. 이 손잡이의 이름은 빌스브로라고 합니다. 이케아의 빌스브로. 예, 실제로 이렇게 손이 들어가는 이런 라인도 굉장히 사용성이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고객님들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 많이 사용하는 개나리 벽지, 실크 벽지로 사용을 했고요. 천장 같은 경우 화이트, 벽체는 베이지. 넘버 같은 경우는 57173-2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천정 같은 경우는 57174-1. 지금 말씀드린 정도면 전체적인 이제 스펙은 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참 에어컨 면적 한번 설명드리면, 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18평형 LG 에어컨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외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외부에 설치가 가능해서 발코니 쪽 앞쪽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거실 부분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방 부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